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야 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 파워는 코스 파트너스의 조연경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수주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업황입니다. 조선업황 다시 주가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조선 3사가 연간 수주 목표를 벌써 70% 이상 달성했습니다. 1년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초과 달성한 이런 수주 실적. 과연 하반기에도 조선업황에 다시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전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 조선업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상반기에 뜨거웠던 업종 중에 또 하나가 조선업 중에 하나였는데 뭐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시장에서 조선업이 좋다 좋다 뭐 여기에 덩달아서 해운주들까지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 자, 최근에는 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조선업 호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3, 4분기가 이제 또 조선업황에서는 또 성수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후판 등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 조선사들에 있어가지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주 이야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반기에 많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반기에 이제 현대중공업 IPO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르면 8월, 뭐 늦어도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IPO 상장에 대한 예정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100%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회사들을 경영을 하면서 또 특히나 이 현대중공업이 세계 선박 수주 1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서 그동안 한국조선해양의 주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좀 네. 끼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투자를 했던 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한다면 네. 이 현대중공업이 나타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도 2022년도에는 또 현대사무중공업까지도 IPO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 이러한 어떤 이슈들과 일정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과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네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2019년이죠. 그때 이제 매각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선업끼리 좀 합병을 하려고 한다면 6개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이유를 좀 계속해서 대고는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연되는 이유를 꼽아볼 수 있을 때 어찌 보면 이런 합병으로 인해서 초대형 건설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조금 경계심이 있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또 LNG 운반사 시장에 대한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승인이 좀 떨어져서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편입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캐파가 엄청나게 커져지는 건데 그렇죠. 이 인수 완료 시에 이제 생산하고 있는 뭐 군함이라든지 LNG 이런 뭐 기술들이 다 편입이 되고 이렇게 뭐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써 조금 한국조선해양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현대중공업 IPO에 대한 부분으로서 일정 부분 좀 불리한 면이 있겠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하반기에 조금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현대중공업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이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예전에 또 부도가 났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위탁 경영을 받은 이후에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살아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 예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우조선 해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자회사 대비 조금 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다양한 좀 선박들을 건조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의 캐파가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골칫덩이로 얘기가 나왔던 게 드릴십 문제였던 부분인데 네네.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게 이제 드릴십 5척 중에서 한 척이 이제 다른 선사와 계약이 이제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유가 상승분과 함께 앞으로 조금 골칫덩이였던 이 문제점이 드릴십이 오히려 복덩이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머지 드릴십에 대한 매각도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한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그동안에 어찌되었던 이 삼성중공업의 좀 그동안 골칫덩이였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전화위복으로 삼아질 수 있을지 이런 이벤트들을 조금 앞으로 조선업황은 좀 하반기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